안녕하세요 여러분, 철물박사TV의 철물가이드 메탈팬더입니다. 오늘은 철물박사 홈페이지에 새로 업로드된 제품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좀 소개를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 제품은 소프트 다운 쇼바라는 제품입니다. 뭐 이렇게 생긴 제품인데요, 기본적으로는 가구에 사용하는 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좀 특이한 점은 이 몸통 쪽에 유압이 들어있어서 이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때 좀 문이 천천히 부드럽게 닫히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입니다. 이 소프트 다운 쇼바는 상부형과 하부형이 있는데요, 상부형 같은 경우 이제 들어서 올리는 문에 설치를 하는 제품이고요, 그렇게 들어 올리는 문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문을 들어서 올렸을 때 이제 그 문을 딱 고정을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, 쇼바가. 그래서 딸깍하면서 문을 버틸 수 있게 딱 버텨주게 돼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문을 닫으려면은 힘을 좀 많이 줘야 되고요. 그리고 하부용 쇼바 같은 경우에는 문을 당겨서 이렇게 내리는 형식의 이제 문에 사용을 하는 제품이고요. 이제 몸통 쪽에 유압이 들어가 있는 건 똑같기는 한데 이 팔뚝 쪽에 힘이 없습니다. 이제 경첩에서 힘을 다 받기 때문에 여기 팔뚝에는 힘이 없다는 점이 상부용과는 다른 점이 되겠네요. 소프트 다운 쇼바 제품은 문이 열리는 각도랑 뭐 문이 닫히는 속도 요 정도만 이제 조절을 해주는 제품이 되겠고요. 실질적으로 문이 열리는 관절 역할은 경첩을 따로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제 뭐 상부용 같은 경우에는 싱크 경첩을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, 하부용은 플랩 경첩, 플랩 핀지라고 부르는 제품들이 있는데, 그런 제품들을 같이 사용을 해주셔야 되니까, 뭐 요거는 제품 구매하실 때 상세 페이지에 다 안내가 잘 돼 있으니까요. 한번 상세 페이지 보시면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꼬임 방지 샤워기 호스입니다. 제가 일전에 한번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어요. 제품 소개를 따로 리뷰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리뷰를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초강력 접착식 샤워기 행거 제품인데요.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샤워할 때 이제 샤워기 헤드를 샤워기 행거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이렇게 거치를 해놓으시고 많이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, 보통은 이제 샤워기 행거가 이제 나사로 벽에 완전히 붙어 있고 각도 조절도 되는 제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샤워기 헤드를 교체를 할 때마다 좀 불편함을 겪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데,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부착 자체가 굉장히 쉬워요. 분리를 하시면은 이 판이랑 이제 행거 부분이 따로 돼 있는데, 이 판 부분은 뒤쪽에 양면 테이프 이렇게 벗기셔서 이 끈끈이가 붙어 있어갖고요, 이 끈끈이로 벽에다 이렇게 붙여주시면 단단하게 부착이 되고, 이 행거 부분은 위에서 이렇게 꽂아주시면 바로 설치가 완료가 되는 방식으로, 일단 설치가 쉽다는 게 첫 번째 장점이 될 것 같고, 두 번째 장점은 자 이렇게 샤워기 헤드를 꽂았어요. 지금 이 상태로 붙어 있으면 물이 진짜 이런 식으로 나가버리니까 좀 곤란하겠죠, 일직선으로 나가니까. 근데 이 제품은 이렇게 목이 조절이 됩니다, 이렇게. 네,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은 언제나 이제 원하는 각도로 조절을 하셔갖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. 다음 제품은 스텐실 외고리 제품인데요, 대부분 이렇게 생긴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. 뭐 축사 같은 데 문 잠글 때 많이 쓰던데, 일반적으로 이제 밖에서 이제 열쇠 없이 간단하게 문을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는 부속이 되겠고요. 보통 이제 밖에다가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식이나 녹이 없기 위해서 이 제품도 스텐으로 되어 있습니다. 길이는 2인치 제품이랑 3인치 제품, 이렇게 두 가지 제품 나오고 있으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은 장갑 두 종류인데요, 저희가 두 종류를 이번에 새로 수입을 했어요. 예, 다목적 니트릴 장갑하고 PU 장갑 제품입니다. 예, 먼저 다목적 니트릴 장갑 차례인데요, 이 제품은 제품 형태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업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장갑이라서 뭐 형태상 크게 뭐 특이점은 없고요.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에 코팅은 나일론 코팅으로 되어 있습니다. 다음 번에는 이제 PU 장갑인데요, 재질은 폴리에스테르 재질에다가 코팅은 PU, 그러니까 폴리우레탄 코팅이 되어 있는 장갑입니다. 장갑 자체가 좀 얇은 재질처럼 느껴져서 좀 거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. 그래도 뭐 좀 특수 기능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게, 기능성으로 칼로 잘 베이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들어가 있고, 정전기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어서 좀 날카로운 게 많은데 이제 좀 세밀해야 되는 작업들, 세심하고 좀 세밀하게 해야 되는 작업들에서 사용하시기 좋은 장갑인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이렇게 그 철물박사 홈페이지에 새로 올라온 그 신제품들 위주로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,
오늘 알려드린 제품 외에도 철물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